근데 이상준이가 지금 개그 친다고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같이 지내보니까 아 진짜 매너남이야. 아~ 진짜 착해. 네. 어, 그 증거들이 있어. 내가 아, 증거를 보여줄게. 네. 이게 이제 SNS에 올린 사진인데 이상준이가 이거 봐봐. 에일리랑 찍은 사진인데 에일리가 더 돋보이게 외모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는 이렇게 어? 외모를 몰아주고 있지. 아, 얼굴 몰아주기. 얼굴 몰아주기라고 하는 거야. 야. 아, 이게 얼마나 착해. 이게 네. 착하니까. 이것뿐만 아니야. 또 있어. 야,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지? 야. 이거 봐. 이렇게 권상우 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웃긴 표정을 자기 얼굴을 다 막 일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 사람 얼굴 이렇게 찌그러지지? 이렇게 막 찌그러뜨려. 아, 이걸 안 한 거예요. 네? 어? 이거 안 한 거예요. 잘생긴 표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권상우 씨는 그대로야. 근데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냥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 이렇게. 이거야, 이거. 야, 이거는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연예인인데 네. 이거 봐봐. 야, 이거 봐. 시장에서 그냥 만나 마스크 쓴 남자를 이 비연예인을 잘 나오게 하려고 야, 이 사람은 이 침 질질 흘려가면서 이 벨벨레 걸려가지고 이 사람 잘 나오게 하려고 외모를 몰아주고 있잖아. 이게 저예요. 누가 너? 이게 저예요. 야, 손이 너야? 아니야, 이게 저라고. 이게 저예요. 이게 너라고? 네, 이게 나. 이게 너야? 그게 나예요. 그거는 생선이잖아요. 난 네가 침 질질 흘리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몸뚱아리는 어디 갔나 했더니 아, 이게 네가 아니었구나. 야, 헷갈릴만하다.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뭐가 있기 많아. 이거는 누가 누구를 몰아준 거지? 뭐야? 이건 누가 누구를 몰아준 거야? 이건 아니 이거는 거의 데칼코만인데 이거 그 이게 접었다 핀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있어봐. 이거 이거 누가 누구를 몰아준 거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개매너 현빈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개매너기 때문에 커플을 일단 끊어놓겠습니다. 예. 그 커플 TV신 분은 커플이에요? 예, 그 여자분 한 번만 나오시겠습니까? 오~ 소개팅녀로 예, 한 번만 자~ 예, 이쪽 오셔서 예. 자, 소개팅하는 그냥 편안하게 예, 흘러가는 대로 소개팅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자, 앉아계시면 소개팅 예. 남자가 예, 개매너 예. 현빈이 오는 거고요. 예. 자, 소개팅 상황에 개매너라서 한 1시간 늦는 거예요 지금. 1시간 예. 늦게 자. 오, 아 좋아요. 오, 자,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오랜만에 또 재밌는 상황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준 씨가 잘못 고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 네, 아 옵니다. 저게 뭐야? 오늘 소개팅한 여자 성함이 소연 씨인데 이 사진만 보고 소연 씨를 어떻게 찾아가지? 소연 씨가 어디죠? 혹시 소연 씨? 어, 네. 아, 소연 씨. 네.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늦으셨는데요. 시간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또 속았네 이거. 아, 뭐야? 아직 아니야. 내가 너 큰일 날 것 같더라니. 이거 괜찮아요? 저 이제 상황이 끝이 났어요 이제 예 끝이 났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개매너가 왔어? 아, 뭐 이렇게 개매너예요? 아유 아 죄송해요. 야, 앉으세요. 어이야 저희 대본이 끝이 났는데요. 물을 마지막에 물 한 잔은 제 거예요.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안? 안 해봤어요? 처음인데요? 안 해본 게 아니라 못 해본 거예요. 물 맞으니까 더 똑같다, 야. 더 똑같아. 너무 자, 저는 이상주 씨가 상황극을 이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코너 어떻게 할 거냐고.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밥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아 그냥 왔으니까 그래도 식사나 하고 가셔야지. 예. 저기요. 야, 이 친구 못 나올 뻔했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주문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식당에 물 뿌리시면 안 돼요? 아, 물 갖고 왔어. 뿌리시면 안 돼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지용이 잘한다. 아유, 뭐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드리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예, 아니, 아니, 아니. 컵라면 하나랑요? 네. 팥빙수 하나. 오, 개매네죠, 개매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물수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아, 네. 아유, 물 많이 마셔 필요했는데. 아, 손 닦아요. 손 씻으셔야지. 개매네. 야, 누가 이기나? 음식 나왔습니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뭘 레스토랑에 컵라면이 나와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개매노야, 이게. 야. 먹게. 와, 개매노. 아, 한 모금 먹어요. 둘 다 먹으세요. 어, 맛있어. 자, 이렇게 비매너기 때문에 소개팅에 실패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자, 천사표 이상준이냐, 개매너 현빈이냐. 결과 공개해주세요. 자,